자, 그 괜히 저 저는 제가 장보러 다니기 때문에 그 마트에서 맨날 그 맨날 아침마다 문자 와갖고 뭐 앞다리 살 뒷다리 살 맨날 쭉 해서 한 뼘이 돼, 한 뼘이. 그 아침마다 그거 지우느라 바쁩니다. 응? 자, 그 지족도 임야도 보자니까 지족도 임야도. 그 의의를 보시면 자 거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모아도록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모여 표시한 공부를 말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 내가 이 대장을 보게 되면 내 토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 아니게요. 형상을 알 수 없고 시각적으로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적으로 모여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게 뭐라고 그런 그림이 그 지적도다. 그런 개념이지. 그럼. 자, 그러면. 자, 거기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지적도라 하게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표시를 작성하는 뭐예요? 작성하는 도면이고 임야도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뭐예요? 표시를 자 토지의 경계 표시를 위해서 작성하는 도면이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이번에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의 축척 이게 나오는데 그 지족도의 법이 정한 축척과 임야도의 법이 정한 축척 이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임야도의 법이 정한 축척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실패 보세요. 임야도 얘기 나오니까 임야도 얘기 나오죠? 임야도 임야도니까. 자, 임야도가 이렇게 쓰죠, 임야도. 이게 뭐예요, 인가? 이게 2잖아, 2. 그러니까 임야도는 2니까 축척이 몇 개 있는 거니까. 두 개 있지, 그러니까 그게 두 개야, 그래서. 그래서 임야도는 축척이 몇 개 있어서, 두 개 있어서 임야도야. 어?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지족도는 뭐예요? 지족도는 뭐예요? 지족도는 지자가, 이 지자가 뭐예요? 지나, 치나, 이게 치음이야, 치음. 어? 치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거 몇 개 있다는 얘기니까, 일곱 개가 있어. 지족도는 축척이 몇 개 있다고? 일곱 개 있다. 임야도가 두 개고, 지족도가, 자, 지족도가 일곱 개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나라 축척은 몇 개니까? 일곱 개니까, 어? 임야도 뭐야? 임야도는 두 개라 그랬죠? 뭐만 암기하면 되니까, 임야도만 두 개다. 지족도는 뭐야? 일곱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야도는 몇 개라고? 두 개다. 두 개. 자, 그러면, 거기, 그, 3번에 이제 도각선 등록사항 얘기 나오는데, 그 도각선이 어디에? 그 등록사항 있죠? 등록사항에 포함돼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이제 282페이지 도면 나오죠? 이것도 실제 도면을 4분 1로 줄여놓은 거니까 이 도면을 한번 보시면 그 왼쪽 위에 뭐예요? 십자가 모양이 있죠? 왼쪽 위에 뭐가 있다고? 십자가 모양이 있다. 이게 십자가 모양.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 있다는 점. 그 십자가 모양을 보면, 거기 십자가 모양을 보게 되면, 자, 그 중간에 이제 9, 9, 2, 2 뭐예요? 6, 그 아라비아 숫자가 써있죠? 이제 그게 뭔가 한번 이해해보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 토지를 땅을 효율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38도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적인 중구원점, 129도 있죠? 자, 이 구도 있으면, 여기 뭐예요? 효율적으로 관리 위해서 모든 토지에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데, 이 원점에서 뭐예요? 원점에서 측량을 해서, 뭐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토지에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도면을 작성하면 요 하나의 도면 있으면 위, 아래, 좌우에 다 도면 있어서 무슨 모양이 생겨요 이거? 십자가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모양이 생긴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색인도라는 얘기를 해요. 색인도. 색인도라고 하는 것은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색자가 뭐라고? 차질 색자입니다. 차질 색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공식법은 뭘 그렇게 많이 안 둘 거니까 아무 표시가 안 해지만 이런 거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거는 공법은 두꺼우니까 여기다 뭐 해놓아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죠? 이렇게 뭐 그 색인표 붙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분. 아, 세종 씨는 그 세종대왕이 깔끔하다 보니까 그 정신을 이해봐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인표라고 하는 거 그렇게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얀 거에다가 해놓은 거 그거 붙이죠? 그게 색자가 차질 색자야. 그러니까 쉽게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아니게요. 내가 찾고자 하는 뭐예요? 땅을, 땅. 우리가 뭐예요? 여기 도면 번호 있잖아.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이게 도면 번호예요. 도면 번호. 이게 도면 번호고, 그다음에 이게 장 번호고, 이게 축척이고, 이게 비고인데 장 번호라고 하는 것은 장 번호가 2-1번 돼 있으면 이 대장은 뭐예요? 페이지 수가 2쪽인데 이게 1쪽 앞면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장 번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필지가 고유번호가 등록된 한 필지가 등록된 모든 토지는 다 뭐가 있어요 이거? 장번호가 있습니다. 장번호가. 장번호. 그러면 이 도면번호를 만약에 도면번호에 9번이라고 써있으면 내가 찾아가는 거야. 이 내 땅은 뭐예요? 내 땅은 여기 지금 도면번호 9번이 도면번호 뭐예요?
구변에 있을 것이다. 아닌 게 구변에. 어? 있을 것이다. 아닌 게.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내 토지가 뭐라면, 이 지금 뭐예요? 지번이 14고, 지목이 전이라면, 이건 이제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균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토지를, 자,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대장의 무슨 번호를, 도면 번호를 정해놓은 뭐예요? 그림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 세균도라, 세균도. 어? 도자 빼면 도는 그림이니까, 세균. 자, 내가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아니게. 그럼 여러분, 이제 뭐예요? 밤에 뭐예요? 밤에 내가 눈높이만 조금 이렇게 들으면 그 주변에 뭐예요? 위에서 빨간 불빛이 보이죠? 그게 뭐예요? 아, 교회 십자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어, 여기는 교회 없어요? 여기는 십자가 같은 거 빨간 거 안 보여요? 훌륭한 도시입니다. 여튼간에. 아, 이게 뭐예요? 세종대왕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어받아서, 그런 걸 뭐예요? 한글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멀리 하고, 하여튼, 뭐가 있다고? 십자가가 눈에 띄면, 십자가 우연히 볼 때마다 나는 손가락질하면서 외웁니다. 뭐라고? 세균도. 뭐라고 외자고? 세균도. 그게 세균도예요. 어? 자, 그러면, 이 세균도 바로 옆에, 뭐, 무슨 군, 무슨 면,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옆에. 무슨 군, 무슨 써있죠? 니막 써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소재예요. 소재고. 그 다음에, 지적도 있죠? 지적도. 자, 지적도, 한마디로 뭐예요? 제목과 명칭, 그래서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도 바로 오른쪽에 예컨대 축척이 얼마라고 이거 1200번이라고 축척이 이렇게 써있죠?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빵빵 축척 빵빵빵군이 써있죠? 그러니까 축척 봤어요. 축척 보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무슨 조장? 축도장. 무슨 조장? 축도장. 축척은 어디에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니 소면하고 축도장 축도장.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 안에 이제 이 도면 안에 이렇게 이제 도면이 있으면 자 어디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꼭대기에 보면 뭐라 써 있어요? 14전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이 이 선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 선이 뭐라고? 경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이걸 여기서 이제 끄집어낸 거죠. 한번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항상 보면 이 위가 북쪽이에요. 왜? 이게 위선이니까. 이게 뭐라고? 남쪽이 이게 동쪽이 이게 서쪽이 동서남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면 등본을 띄어서 이 도면 등본을 띈 다음에 이 도면 등본을 띄어서 이거를 뭐예요? 엎드려서 보든 누워서 보든 옆으로 보든 간에 항상 뭐예요? 항상 위쪽이 뭐라는 얘기니까 북쪽이야.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어떤 사람이 뭐예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토지는 이 도면상에서 어느 방향에 있냐 물어보게 되면 내 땅이 뭐라고? 여기 뭐예요? 14전이잖아. 이 14전 이 땅이 내 땅이야. 이 대장의 지번이 14하고 지목이 전이라면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14전이. 그러면 내 땅은 이 도면상에서 방향이 어느 방향에 있는 거야? 지금 북쪽 방향이 있다.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선을 그래서 우리가 이 도면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얘기한다는 게 이거. 도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보통 지적도는 40과 30으로 그리고 임야도는 뭐예요? 50과 40으로 그린 도각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14가 뭐예요? 14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번입니다. 14가 뭐라고?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러면 우리가, 자,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지번은 항상 공통이라는 게 뭐하고 뭐는 공통이라고 소재하고 지번은 항상 공통이야. 어딘가에 다 써있어. 어딘가는 다 모든 지적공부에는 뭐가 써있는 거니까 지 소재하고 지번이 다 등록돼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 도면에는 세균도가 있고 뭐예요? 소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지번이 있고 지목 있죠? 그다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경계입니다. 경계 뭐라고? 경계단, 이게 경계, 어? 경계단.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282 아래에 뭐예요? 지적도라고 하는 뭐예요? 위에는 임야도고, 그 임야도를 보면, 임야도는 지적도하고 다른 특색이 뭐예요? 거기, 자, 1, 2 번호, 지번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 산자가 붙어 있는 거, 산자가. 항상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자 어디에 지번 앞에다 뭐가 붙다고 이거 산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지적도를 보게 되면 그 아래 지적도는 그 지적도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죠.
동그라미가 뭔지는 알죠? 동그라미 중간에 거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그 8번이라고 써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삼각점입니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보이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삼각점 및 이렇게 삼각점. 삼각점 및 자, 삼각점 및 기준점에 기준점 위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뭐예요?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면에만 써 있는 거예요.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삼각점이야. 삼각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법에는 남아있는데 실시하지 않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건축물 및 뭐예요? 자, 구조물의 위치예요. 구조물의 뭐라고 위치? 적어도 있든 뭐예요? 머릿속에 꼭 외울 사항이 뭐냐면 무조건 뒤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어디에 등록사항이라고 도면에 등록사항이다. 이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 이따 다시 확인해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거기 그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3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도로에 도로잖아. 그 193 지번이 193이고 지목이 도로야. 아 여기 왼쪽 요 끝에 머리 여기 세균도 아래 여기 세균도 아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193도라고 되어 있죠. 193도죠. 보이긴 보이죠 그거. 어 그래. 그거 안 보이면 뭐예요? 안 보이면 그 공부 못 합니다. 어? 왜냐면 그 돋보기 끼셔가면서 그거 어렵게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드니까. 하여튼 그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자기가 돋보기 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학원에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냐면 그 마누라가 뭐예요? 마누라가 그냥 그 막 이 목이 메이면서 부탁해야 됩니다. 당신한테 뭐예요?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자격증 한 번만 따줘. 어? 그러니까 이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러 딱 나왔는데 책이 안 보이는 거야. 아, 왜 노안이 쓴 게 안 보이지? 그 이제 뭘 맞춰야 돼, 이제. 돋보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돋보기. 그러니까 안 쓰던 돋보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초점이 자꾸 안 맞는 거야, 이게. 처음 쓰다 보니까. 그 다쳐준 렌즈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잘. 왜? 눈은 멀쩡한데 잘 보이는데 저기 돋보기를 저 앞쪽 못 보니까, 가까운 걸 못 보니까. 그래서 다쳐준 렌즈가 했더니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게 처음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 이게 자꾸만 넘어져갖고 막 그래갖고 안경을 계속 안경점 가서 뭐야 한 달에 5번 가서 바꾸는 거야. 계속 안 맞는다고. 끝내 못하더라고 공부. 안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저 이 노안이 있으신 분은 한 1년 그 다쳐진 렌즈를 맞춰갖고 적응을 한 다음에 와야 돼. 시작하면 그러면 그 공부 못한다니까 지금. 어? 그래서 이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야. 이거 그 안 맞는 사람 못한다니까 지금. 눈이 안 맞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띠면 어지럽다 그러고 맞추지 않는데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대단하다 생각하시고 지금 뭐 얘기하다가 보이냐 안 보이냐 193을 하고 도입니다. 그럼 거기 이제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25m 10cm라고 써있죠. 25.10이라고 써있죠.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요 경계점과 요 경계점과의 거리가 25m 뭐라고 10cm 25m 10cm 써있죠. 그러면 요 땅이 요쪽으로 보세요. 요쪽으로 여기도 뭐라 써있나고 몇 메타 18m 발음에 주의해 주시고 몇 메타 18.28이죠. 18.28 그죠. 18m 28cm예요 자 이렇게 18점 뭐예요. 18점 28cm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땅이 워낙 뭐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이 땅 하나의 면적이 뭐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자 예컨대 만약에 0.1만 하더라도 1600만원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25m 10cm 18m 28cm라고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곱하면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지역대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필요 없지. 이건 전답인데 땅값이 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딱 봐도 벌써 뭐예요. 저 상가 건물 상업지 되는 거 그런 지역이니까 비싸니까 토지마다 하나마다 뭐가 이제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등록사항을 한번 다시 먼저 보고 다시 보자. 그래서 여러분 280페이지에 그 4번 등록사항 있죠. 자 그거 꼭 별표 주시고 자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앞장
280페이지 그 4번 등록상, 물론 거기 참고로 거기 3번 도각선 얘기했을 때 거기 그리 써있죠. 쌍가리 1번 지적도의 도각선은 가로가 40, 30이고 임야도의 도각선은 뭐예요? 50과 40이라고 써있죠. 그 참고로 보시고 그 4번 등록상 별표 주시고 거기 소재지분 공통이라고 했죠. 소재지분. 그 다음에 그 281페이지 지목 목도장 경계는 경도 그랬죠.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 십자가.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이란 말은 도면의 제목과 명칭이란 얘기예요. 그 지족도 임야도 그런 얘기예요. 제목과 명칭을 줄여 쓴 거예요. 뭘 줄여 썼다고? 제목과 명칭이란 말을 줄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축적은 축도장이고 예, 도각선 및 그 수치라고 나오죠. 도각선 및 그 수치,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1월달이니까 기초과정이니까 이해만 합니다. 이해.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꼭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기 그 도면에 밑에 도면 보면 오른쪽 위를 보세요. 오른쪽 귀퉁이 보이시면 뭐라 돼 있어요? 그 꼭지점 쪽에 24만 9400이죠? 24만 이렇게 입어내면 24만 뭐 940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11만 4500이라고 써 있죠? 11만 4000 써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거기 꼭지점 보면 뭐라고 이거? 24만 9000이고 11만 4000이죠? 자 이렇게 24만 9000, 24만 9000이고 이게 11만 4000이다 4000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폐예요. 자폐 무슨 얘기냐면 자 자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자 우리 저번 주에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Y축하고 X축하고 이 모는종이 있으면 이 원점이 0과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뭐 이게 하나의 도면이라 하게 되면 도면이라 하게 되면 요 점이 지금 요 점은 X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가 있죠? 그죠? Y방향으로 몇 칸 가 있어요 지금? 네 칸 가 있죠? 네 칸 있죠? 그러면 이 지적법에서는 뭐예요? 이 원점을 38도선과 129도가 만나는 이 원점 있죠? 이 원점을 0과 0이 아니라 뭐예요? X방향으로는 20만. X방향 얼마? 20만. Y방향 얼마로 놨다는 게 이거? 50만으로 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 뭐예요? 이 지금 이 필지가 등록되는, 이 토지가 등록된 게 뭐예요? 대한민국 어딘가 이게 있죠? 그죠? 그럼 이 원점에서 뭐예요? 원점에서 위치가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24만 9400이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요 방향은, 요 방향 여기서 보시면 방향은 이렇게 Y방향을 위쪽에 써야 되니까 요게 Y방향, 이게 X방향이야. 아? 자. 칠판 집중합니다. 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뭐, 시험제 정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면에 있는 땅들은, 여기 38도선 여기하고 요 원점 여기서, 요게, 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 아,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빨갱이지? 아, 무슨 생각을 해? 밑에 있지, 무조건. 얘네 같으면 신고합니다. 아니 당연히 아래쪽에 있지. 왜? 아니 이게 50만이니까 여기부터 여기 남해안까지 50만 미터라는 얘기. 미터로 거리로 50만 미터. 그럼 당연히 여기가 24만 9천이니까 50만에서 뭐예요? 40만, 30만 이게 한 반쯤 내려왔겠지. 25만 정도로 내려왔겠지. 이게 무슨 말 이해하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X 방향이 20만이니까 20만이죠? 그럼 이 원점에서 이 땅들은 이 원점에서 이 도면은 이 원점에서 뭐예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뭘 또 생각해? 여기 이게 20만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 오른쪽으로 가면 22만인데 여기는 얼마니까 11만 4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아, 자 괜찮아요. 여튼 간에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면 여기 뭐 한 충청남도 여러분 그 세종시 있죠 여기. 그 세종시나 이쪽 어디 논산 강경 있죠? 이쪽 어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하시는데 손님이 그 지적도 등본대 갖고 와서 이제 와서 갑자기 뭐 기다리다가 뭐 심심하니까 갑자기 이게 눈에 띄어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사장님 이게 뭐냐고. 그럼 거기다가 소문 뿌리지 말고 뭐 너 하나도 뭐예요. 잘 살 수 있다 소문 뿌리지 말고 이게 원점과의 뭘 얘기한다는 게 이거 거리 잡혀다 이렇게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올 때 한번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도면상의 실제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마주 보는 걸 빼는 거예요. 마주 보는 11만 5천하고 여기 11만 4천 500, 500하고 400 빼니까 이 실제 거리가 자 얼마고 이거 500이고 이 29만 9천 400하고 여기 900 빼니까 이 실제 거리가 400이니까 4, 5, 20, 20만이 이게 답이었다는 게 20만이. 근데 그 시험 문제 낸 인간이 지금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아, 잘 죽었어요.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들 아니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도각선과 뭐라고? 도면의 외곽선과 수치다. 그런 얘기예요. 제목이 뭐라고? 도각선과 수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그 수치가 뭐라고? 그게 좌표라는 얘기예요, 좌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번에 이제 줄쳐보시고 뭐라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 이제 좀 이따가 경계점 좌표 높이를 하겠지만 어디에서 이 경계점 좌표, 좌표에서 계산된 뭐라고 이 경계점 간의 뭐라는 게니까 거리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걸 도면이 아니라 이걸 뭐예요? 자, 이걸 토지라고 생각하면 이 원점에서 뭐예요? 원점에서 이 점은 뭐예요? 이 땅의 경계점은 뭐라고? 4하고 뭐예요? X방향으로 4하고 Y방향으로 4하고 이 점은 뭐예요? X방향으로 4하고 Y방향은 뭐라고? 하나, 둘, 셋, 3이죠? 그러니까 요 거리는 4에서 3 빼면 뭐라고? 1 나오죠? 그래서 이 좌표에서 계산된 뭐라고 이거? 경계점 간의 거리다. 그런 얘기야 지금. 어? 이게 뭐라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다. 축척이 얼마인? 500분의 1 도면에만 있다는 게. 어디에만 있다고? 500분의 1 도면에만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번에? 그 8번에 했죠? 8번에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이니까 그 위에 빈칸에다가 쓰세요. 500분의 1이라고.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써놓자는 게 500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하고 10번은 이제 암기를 했어요. 뭘,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이거?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무조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삼각점에, 아까 삼각점 있죠?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그거. 그게 바로 삼각점. 그럼 위치가 도면에 있다. 아니, 대장이 그런 데 없어요. 꼭 도면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 내 지적도 도면 제목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280페이지 밑에 축척이 500분의 1 도면 보면, 도면 보게 되면, 거기는 안 써놨는데, 자, 안 써놨는데, 요렇게, 여기에 지족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으면 이 지족도 뒤에 끝에 요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 좌표라고 이게 3년 전에 아 2년 전에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냐면 요 좌표란 말을 끝에 써야 되죠 뒤에 써야 되죠 뒤에 이거 시험 문제 앞에라고 써갖고 틀렸어요 앞에 쓰는 거예요 뒤에 쓰는 거예요 뒤에 쓰는 거라니까 고 인간이 낸 거야 그 한 글자 고치는 인간이고 항상 뭐예요 그 인간은 뭐라고 앞 아니면 뒤 선 아니면 그것만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이 좌표라고 뒤에 쓰는 거지 앞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고 측량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써놔요 지금. 우리 여기 이 도면에는 그런 말 안 써놨지만 그래서 이런 비싼 지역은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이 지적도 갖고 측량하지 말고 뭘 갖고 하라는 얘기니까 좌표 갖고 측량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뭐가 그 제목 뒤에 좌표라고 가로 열고 쓰지 뭐 어디 안 쓴다고 앞에 안 쓴다, 아니, 어디 쓴다고? 뒤에 쓴다, 아니, 그, 뭐라 써놨어요? 자, 끝에 쓴다 그랬죠? 그 12번에, 거기. 11번에. 좌표라고 뭐예요? 좌표라고 표시한다. 앞에다, 끝에다가 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12번하고 뭐예요? 12번하고 13번은 지금 볼 거 없어요.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자, 넘어갑니다. 자, 꼭 별표 놓고 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 2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자, 283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최근 문제죠, 그래도? 22회 때니까. 뭐라 됐어요? 지족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거, 이렇게 써놨죠? 써놨죠?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5번부터 보시면, 5번에 뭐예요? 중간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지웁니다. 왜? 고들이 없다. 소리다죠? 물론 위치는 있지만 고들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에도 뒤에 고유번호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도 중간에 고유번호 있죠? 지웁니다. 절대 고유번호는 고들이 없다니까. 그러면 오지선 대학인데 고들이 없다. 자, 283페이지에 283페이지 문제. 적어도 고들이 없다가 외웠으면 일단은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데나 찍지 말고 1번 아니면
이번에 찍어야 된다.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들이 없다를 외워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됐죠 이제? 어?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보자 앉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맨 뒤에 보니까 삼각점 및 구조물의 위치, 어? 위치 들어오죠 위치, 위치 있잖아.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소재 지번 공통 경계 도면 그다음에 건축물 위치 이게 2번이 답이죠 일단. 근데 1번은 또 왜 틀렸냐 이게. 그 1번을 보니까 건축물의 번호가 나오죠 건축물의 번호, 어? 건축물의 번호가 나오죠? 건축물의 번호예요. 뒤에 뭐가, 건축물 나오면 뒤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위치란 말이 나와야지 이 도면에 있는 거지. 건축물의 번호는 이 건물 번호 있죠? 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지 대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에 있는 건 건물 명칭이라고. 어디에 공유지, 대지권 등록부 있죠? 대지권 등록부에 건물 명칭 있지. 건물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왜 외우라는지 이해가 됐죠? 하여튼 뭐예요? 자,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위치 나오면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 도면에 있는 거다. 이렇게 외우자. 그죠? 하여튼 위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도를 없다 외우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경계점 좌표등록부 얘기 나오는데 의의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란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행선에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공고를 말한다. 써 있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면이죠. 평면. 그러니까 평면이면 여기 이제 여기 이런 이 토지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평면 뭐라고 이게 직각. 뭐라고 이게? 직각이죠. 어. 평면, 직각. 직각. 근데 무슨 선? 이게 종선과 뭐라고? 행선에 있죠? 행선의 교차점 여기를 뭐예요? Y하고 X축에 무엇으로 이거? 좌표로 등록한다.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그 285페이지 있죠? 285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죠? 그 경계점 좌표 이렇게 딱 한번 쳐다봤어요. 어,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좀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게 이게 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용이? 되게 어렵죠? 어, 그 내용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을 해보자는지. 무슨 말인지. 자, 그것도 여기도 이제 고유 번호가 있고 소재 지번 공통이라 그랬죠? 어, 부호도 그리고 부호 표시돼 있죠? 자, 보자. 자,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토지 중에 이런 토지들은 땅값이 다 뭐하니까 비싸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뭘 작성해야 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요. 근데 이 경계점을 다 뭐예요? 하나씩 다 작성한다. 자, 작성한다. 자, 이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뭐라고? 좌표 뭐예요? 등록부다. 아니겠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이 토지가 얘 토지가 뭐예요? 77에 77에 뭐예요? 5단이고. 어? 그죠? 그럼 이제 뭐 예컨대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7에 5단이죠. 그럼 이 토지는 이제 뭐예요? 경계점이 몇 개 있으니까? 네 개 있으니까. 이렇게 부호도 그립니다. 근데 부호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응? 자,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경계점 좌표도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뭐예요? 어, 이 경계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여덟 개 있죠?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있죠? 근데 여기는 네 개 있다고 보자, 이제. 응? 자, 그러면. 일단 부호가 1번이죠? 그럼 1번의 X좌표와 Y좌표. 2번의 X좌표와 Y좌표를 측량해서 구합니다. 아까 여기 식으로, 여기 식으로. 여기 1번의 X좌표는 4, 4. 2번의 뭐예요? 아, 1번의 X좌표는 4, Y좌표는 4. 2번의 X좌표는 4하고 Y좌표는 3 있죠?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원점이 얼마니까? 20만이니까. 어? 20만, Y축이 50만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55만 메타라 했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에서 측량을 합니다. 이게 측량해서. 거리를 1cm까지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1번의 X좌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뭐예요?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요 거리는,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요 거리는, 이 Y축 이 거리는, 이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는, 자, 이 Y 큰 숫자에서 작은 수 빼게 되면, 아까 4에서 3 빼면 1 나오듯이 이게 빼게 되면, 요기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라고? 25m 몇 cm라고 이거. 10cm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요 거리는 뭐 X방향 거리니까 2번과 3번 X방향이죠. X방향. 어? X방향이니까 어디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갖고 이게 이제 몇 미터라고 이거 18m 몇 cm라고
28cm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점 좌표 도표에서 뭐예요? 여기서 구해서, 어? 여기서 계산해서 뭐예요? 그 값은 어디다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인 뭐예요? 이 지속도에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점 간에 뭐예요? 뭐가 있다? 거리가 있다.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느 지속도에만 있다고?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속도에만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축척의 500분의 1 지속도에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자, 뭐로서 등록하는 값으로서, 자, 그게 뭐냐 해서 1, 3, 4에서 경계점 간에 해서 뭐예요? 경계점 간의 위도, 경계점 간의 뭐예요? 거리, 경계점 간의 위치 뭐 이렇게 쭉 써놨죠? 항상 이건 경계점 간에 뭘 나타난다고? 거리다니까, 거리. 에? 그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해하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작성을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서 계산해서 어디에 등록한다는 게 축척이 500분의 1인 것만 등록한다. 그러면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다. 말 돼, 안 돼, 이거? 말 안 되지?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고? 지족대에만, 축척이 얼마일 때만, 500분의 1 때만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한 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 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한 필지만 등록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억을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물어볼 때 다시 얘기하세요. 어? 자,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여기 고유번호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써야 되겠지. 왜? 한 필지니까 뒤에 고유번호가 있잖아. 기억 잘 합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항상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는 없는 거예요. 고도리 없다. 그 이유는 도면은 뭐예요? 한 필지에 여러 필지예요. 여러 필지니까 쓸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어?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오늘은, 자, 저것만 보자는 게 여기 284페이지 4번 작성. 그래서 그 쌍가래 1번 줄쳐놓고 보자는 게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줄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작성한다. 어디만 작성한다는 게, 그죠?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만 뭐 한다고?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다. OX. X도 아니게요. 어디에서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만 작성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5번. 거기 등록사항 얘기 나오죠? 등록사항 얘기인데. 아, 물론 이제 거기 그 쌍가래서 한번 줄쳐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현상의 보고는 좌표에 의하고 측량은 경위 측량 방법 얘기인데, 그 경위 측량 방법은 신경 쓸 거 없고, 일단은 거기 좌표에 한다고 써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도면 아래에는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경계를 다시 결정하거나 복원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과 이웃하고 사는데, 갑은 내 땅에 이만큼이다, 을은 내 땅에 이만큼이다라고 경계 다툼이 있죠? 경계를 복원해서 네 땅은 이만큼이라고, 네 땅은 이만큼이라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뭐예요? 측량할 때, 이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한다는 얘기니까? 좌표 갖고 한다. 뭐 갖고 한다고? 좌표에 의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좌표 및 축척이 500분의 1은 도면에 의한다. 그러면 튄다. 이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한다고? 좌표에 의한다. 아니, 좌표에 의한다. 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죠. 그 두 개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중에서, 5번 등록사항 중에서 뭐예요? 거기 소재지분 공통이죠? 그 쌍가루 3번에 좌표 동그라미, 좌표. 뭐가 있다? 좌표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부호 및 부호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딱 보시면 그 눈에 딱 띄는 게, 눈에 그 경계점 좌표 등록표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일단은 뭐가 이거? 부호하고 부호도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이거? 좌표 있죠, 좌표? 딱 경계점 좌표 등록표 하면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이거? 좌표하고 부호도 눈에 띄죠? 그거라도 이해 되지 않지, 거기도. 그러면 자, 여기에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지목 없죠? 지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지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암기 방법이 뭐예요? 아, 목도장. 저거 안 봐도 돼. 지목하면 뭐라고? 목도장에 목도장. 무슨 도장이라고? 목도장. 이게 지목하면 목도장.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표 등록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내 눈에 뭐가 띄면
지목이 눈에 띄면 뭐만 외우면 되니까, 목도장이니까 경제적 자편도 없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필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어?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경도. 자격 면장은. 축도장. 면장하면 뭐라고? 대장, 면장, 면장, 대장. 그죠? 어, 그게 이제, 이게, 여러분 돼야 돼. 이거 돼야 됩니다. 붙여놓고 뭐예요? 붙여놓고. 그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딴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그 스티커 있죠? 스티커 군데군데 막 붙여놓고 뭐예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동선에, 내가 다니는 동선에 따라서 붙여놓고 뭐예요? 어? 붙여놓고 꼭 머릿속에 외우세요. 어? 계속 반복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 그 외워야 돼. 안 외우면은 그게 외워야지. 그냥 그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무슨 아라비아 나이트야 연기가 들어와. 이렇게 말도 안 되지. 그게 내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그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냥 이 그 민법하고 학계론 책을, 이 책은 필요도 없어. 민법하고 학계론 책을 뭐야, 아예 베개처럼 비구자. 혹시 밤에 들어오라고. 가슴이 아파. 그거 안 들어온다니까. 그거 계속 스티커에 써놓고 나서, 이렇게 붙여놓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야 눈에 들어온다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장부의 보존 비치 쪽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거는 쉬운 부분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91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기타 장부라고 나오죠? 기타 장부라고 나오는데, 거기 집원 생임표 몰라도 되고, 일람도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보는데 지문에 이렇게 뭐예요? 지문에 1, 2, 3, 4 이렇게 나오죠? 5번 나중에 거기서 뭐예요?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이 지적공부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일람도라는 단어 보이면 이게 답이야. 이건 기타 공부야. 지적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 아니야. 그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몰라도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1, 한일자, 한눈에 볼람자, 한눈에 본다니, 한눈에.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자, 그 이 일람도가 밑에 보이죠? 이게 뭐냐면 뭐예요? 도면이 원래 50과 40cm인데, 도면이 50과 40cm인데, 그 50과 40cm를 뭐라고 이거? 10분의 1로 줄여갖고, 4장 이상을 붙여갖고, 그러면 이렇게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이 뭐예요? 도면이 40과 30cm 도면에는 뭐예요? 여기도 뭐가 있고, 아, 도로도 있고, 국어도 있고, 하천도 있고, 뭐예요? 철도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몇 번의 배를 줄이면, 10분의 1로 줄이면, 4cm, 3cm 줄여갖고, 몇 장 이상을, 4장 이상을 붙여놓고 보면, 자, 붙여놓고 보면, 이 그림처럼, 이 지금 뭐예요? 어떤 지번부의 지역에 뭐예요? 어느 지역에, 뭐하고 이거, 철도하고 하천이 연결된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한눈에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일람도예요. 일, 한일자, 볼람자. 그러니까 일람도는 뭐예요? 그냥 기타 공부지, 어디에 등록사항도 안 되고, 법상 지적 공부도 아니니까, 무조건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일람도가 보이면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일람도는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답으로 찍는 거야. 일람도 나오면 무조건. 자, 넘어갑니다. 자, 넘기셔갖고. 자, 넘기셔갖고 한번, 거기, 그런 문제가 뭐, 그런 문제가 어디 있나 한번 보자. 여러분 거기, 자, 여러분 거기 296페이지 거기 1번에 보시면, 296페이지 1번에 보시면 축척에 대해,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축척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축척에서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자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뭐예요?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뭐예요? 모두 뭐라고?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골라라 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2천분의 1 니은만 빼면 되죠? 1000분의 2400분의 그러니까 나중에 3600 이게 나중에 있죠? 나중에 한번 안 해봐도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 그냥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라고? 500분의 1이 있죠? 500분의 2분의 1이 분자 형태이니까 500분의 1,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500이라고 하는 그 밑에 분모를 보고 500의 2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520, 1000분의 1이죠? 그 6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이 뭐예요? 2분의 1배 그러니까 600의 2배가 뭐예요? 그 1200분의 1이죠? 그 1200분의 2분의 1배가 뭐예요? 2400분의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00의 2배 600의 2배. 그죠? 아, 물론 이제 분자니까 2분의 1배인데, 있죠? 이해하기 편하게. 500의 2배. 600의 2배 있죠? 500, 600, 1000, 1200. 그 다음에 뭐예요? 2400. 그 다음에 이제 3000과 6000. 임야도는 3000과 6000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응? 자, 2000분의 1은 없다, 있다.
없어요. 이제 그게 그럼 만약에 1번 같은 문제를 작년에 냈던 사람은 여러분 생각할 때 착한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아.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틀면 안 됩니다. 이거 틀면 큰일 나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99페이지에 뭐가 나왔어요? 7번에. 자,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의 법령상의 지목과 이 도면상의 뭐라고 이거? 도면상의 뭐예요? 도면상의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뭐예요? 틀린 거 못 오라 했죠?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옆에 씁니다. 두 장 얼마 차라고. 두 장 천하차 꼭 써놓고,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자, 공원은 공원이니까 기억자들 하면 답이 아니죠. 예, 공원은 공원 맞으니까. 그럼 기억을 지웁니다. 그 4번과 5번은 절대 답이 아니야.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장이니까,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니은은 들어가야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야. 3번은 절대 답 아니야. 그럼 이거 1번과 2번 중에 차이가 나는 게 니, 지긋이죠? 하천은 천하죠? 틀렸으니까 뭐가 답이라는 얘기니까. 1번이 답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꼭 실수하지 않도록 뭘 써놓고, 두 장 천원차 꼭 써놓고 비교하면서 꼭 풀어야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야 돼요. 틀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건. 틀리지 말아야 돼. 꼭 맞아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여러분 거기 8번 문제를 잘 보세요. 8번 문제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이 내 문제예요. 자, 뭐 자세히 보지 않고 여기 1번을 보시면, 자,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제목과 명칭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 쓴다 그랬어? 뒤에 쓴다 그랬어요? 아, 그래. 어떻게 세상 생각해보세요. 가로 열고를 뒤에 쓴 사람이 어딨어? 앞에 쓴 사람이 어딨어? 뒤에 쓰지. 상식이지. 이 사람은 뭐예요? 나름대로는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맨날 이거 이 사람은 이 문제만 된다니까? 맨날 뭐만 된다고? 앞 아니면 뒤고, 선이면 선 아니면 후고, 그죠? 근데 안가박일 때 뭐예요? 바깥 안을 바꿔놓고 맨날 그런 것만 되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시험 문제를 잘못 낼 수가 있다 없다? 잘못 낼 수가 없지. 맨날 뭐만 고치니까, 한 글자만 고치니까 잘못 낼 수가 없다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요? 꼭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럼 4번에 4번 챕터 뭐라고, 챕터 그 영어를 읽으면 이게 그 챕터 그 4가 챕터 4잖아. 그 챕터 4 그러면, 자, 챕터 4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책을 덮으라는 얘기지? 지금 책을 덮고 쉬려고 그랬더니, 아니, 좀 해도 진짜. 제목이 뭐라고? 지적, 정리 및 토지의 이동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뭐라 그랬어요? 토지 이동의 의가 나오죠? 그래서 1번, 거기 여러분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자, 시작.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뭐예요? 말소하는 걸 말한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해해보자. 그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 자, 지적공부를 지나가서 어디인지,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자, 네 번째 사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이동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 정의를 한번 뭐 해보자는 거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뭐라고,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뭐예요? 정하거나 자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니까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뭐예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토지 표시 나오죠?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 나오는데 이 토지 표시는 자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토지 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이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자, 뭐 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니까.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말소하는 걸. 그러면, 자, 새로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바다를 매립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토지가 하나 생겼으면 자, 신규 등록 최초로 대장을 만들려면 국가가 뭘 정해야 돼, 이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새로 이정해서 공부에 등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토지의 이동을 일으킨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게 뭔데?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자, 분할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면적이 500에서 250 됐죠? 뭐가 변경되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변경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뭐가 새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경계를 새로 정했죠? 경계를. 그죠? 경계 새로 정하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뭐 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또 새로 정하는 게 뭐예요? 그래, 지번을 새로 정해야겠지. 그러니까 뭘 연상해야 되냐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조나 분할은 뭐예요? 항상 지번을 새로 뭐예요? 새로 정하는 거 있죠? 그럼 항상 연상해야 됩니다. 지번 새로 정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토지 등에 대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바다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소재가 바뀌는 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 여러분도 그 세종시에 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부하는 기반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세종시가 옛날에 연기군이었죠? 연기군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행정구역 명칭이 세종시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소재가 변경됐으니까 토지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제 한 5년마다 25회 때 나왔으니까 5년 됐으니까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된 게 뭐가냐면 토지등이 아닌 게 시험 문제는 아닌 거. 그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 지금, 자, 이 지금 25회 때, 20회 나오고 25회 때 나왔으니까 지금 올해 30회죠? 5주년 기념으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해는 하고 가자, 이해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등이 아닌 게 뭐냐, 이게 아닌 거. 아닌 거 한번 이해해보자, 아닌 거. 이게, 자, 한번 보자, 이게 아닌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바뀌어도 이것만 여섯 가지만 바뀌어야 되니까. 자, 소재가 바뀌는 게, 자, 소재가 완전히 뭐예요? 그 연기군이 명칭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어떤 분이 서울에 살다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피차 이제 뭐예요? 피차, 애들 교육 때문에 그 서울에 남아있었다가, 남아있다. 애들이 이제 뭐예요? 다, 대학교 가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단둘이 살라고 어디로 이제 세종시로 있죠. 이사 왔어요. 어? 그 사람이 거주지가 바뀐 거죠. 거주지가 바뀌는 거지 명칭이 바뀐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 무슨 변경은 소유권자의 주소 변경은 뭐예요? 토지등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장상 갑에서 을로 뭐예요? 대장상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 있죠. 자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가 바뀌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토지등이다 토지등이 아니다. 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뭐가 변경하는 거? 소유자의 주소 변경 있죠? 이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 거? 개별 공시지가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뭐 하는 거 이거? 변경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는 게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301페이지, 301페이지. 자, 거기 쌍가리 2번 있죠? 쌍가리 번에 그 줄치세 줄만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나 토지 등급의 변경, 기준 수확량의 등급의 변경, 수확량까지 필요 없어요. 개별 공시가의 변경, 주소 변경 나오죠? 이건 토지 표시와 관련 없다. 왜? 토지 표시는 뭐만 토지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 이것만 토지 표시니까 이게 아닌 게 아무리 뭐예요? 공시지가가 아무리 바뀌어봤자 토지 등이 되지 않는다. 그 이해 두자.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등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토지등 종류가 나오죠? 그 넘겨보시면 거기 302페이지 보면 토지 이동 종류별 신청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했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토지 이동을 일으키는 사유가 이제 뭐예요? 사유가, 신청 사유가 있죠? 신청 사유가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일단 신규 등록이 있다, 신규 등록. 아까 그랬죠? 신규 등록은, 자, 이렇게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이니까, 자, 이런 것을 새로 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전환이 있어요. 이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전환은 뭐예요? 자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 대장이 바뀌어요. 임야대장에서 무슨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장이. 그럼 대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에서 자 만약에 등록이 전환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등록전환은 측량해야 안 해요? 생각하지 마. 아까 뭐만 안 한다 했어, 측량. 합병하고 지번 변경 안 한다 했잖아요. 측량하지. 그러면 등록이 전환되면 뭐가 바뀌냐 하게 되면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갔죠? 지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임야대장일 때는 뭐예요? 축척이 얼마로 했어요? 임야도에 작성되니까. 두 개죠? 뭐하고? 삼천하고 육천이죠? 면적이 뭐만, 1제곱미터죠? 근데 이게 무슨 대장으로 가면, 토지대장으로 가면 뭐예요? 지족도에 등록하니까. 지족도는 축척이 몇 개? 7개 다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어디까지? 0.1까지 면적이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제곱미터에서 0.1까지 뭐예요? 이 0.1을 하려면 좌표를 측량해야지만 이 0.1까지 나올 수 있잖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측량이 필요하겠죠? 등록이 전환되면, 자, 이 지목도 바뀌지만 뭐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겠지, 면적도. 또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 지번 바뀌지. 지번은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지번. 등록 전환의 지번부의 원칙이 뭐예요? 인본부, 인접지, 본분에 부모치죠? 어, 그래요. 그거 자꾸만 들어두면 돼. 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실망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실망을 해? 응?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래, 어느 날,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제가 있는 게 뭐냐면, 머리도 양심이 있지. 그렇게 많이 듣는데, 설마, 알고 나중에 뭐예요? 스며들겠지. 응? 하여튼 저, 일단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할 말씀은 이제 철모를 벗을 때가 됐어요. 철모를 벗어 던지고 제가 말하는 말이 튀어지 않도록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자, 그러면 토지를 뭐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바뀌고 경계를 새로 정하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면적도 바뀌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합병도 분하고 분할 거 같죠. 면적이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네 개의 지번 중에서 선순위니까 지번도 바뀌고, 자, 합병입니다. 그 다음 지목 변경 있죠.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대장이 일단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 대장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 지목 변경은 대장이 바뀌는 게 아니야. 같은 대장 내, 같은 뭐라고? 토지 대장이라는 같이 대장 내, 어? 자,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 뭘 집을 짓게 되면 이 지목만 뭐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대로 바뀌는 거예요. 순수하게 뭐만 바뀌는 거? 순수하게 지목만 바뀌는 게 지목 변경이에요. 이 등록 전환은 뭐가 전환돼야 된다고? 대장이 바뀌어야 돼. 대장. 예? 대장. 임야 대장에서 무슨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어?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바뀌면서 지목이 바뀔 수 있는 거하고 뭐만 바뀌는 거? 지목만 바뀌는 거는 뭐예요? 구별되겠지. 그다음에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어요. 바다로 된 등록 마수다. 등록 마수. 바다로 된 등록 마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가 된 거 이거? 없앴다 아니겠죠? 마셔 신청하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토지등에 대한 정의는 이게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마시하는 걸 말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어?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호수 있죠? 호수 여기 세종시 무슨 호수 있다면서요?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걸어가다 보면 보여요? 그럼 청사에서 이렇게 그 보입니까? 어, 이게 좀 더 걸어가면 보여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세종시에 왔는데 한번 그래도 호수는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느낌상 언젠가 한번은, 어? 아, 언젠가 한번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서 하여튼. 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화천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그 화천이 만들어기 전에 그 전에 무슨 땅이 있었겠지. 에? 호수가 있었으니까. 호수가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뭐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저 호수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옛날입니다. 아, 여튼간에 지금 현대에는 지목이 뭘 것 같아요? 잠겨 있다며. 그게 유지예요, 유지. 어? 나중에 제가 아십니다. 그게 이 중에 저수지잖아. 호수 저수지잖아. 하여튼.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이거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하천이에요. 물이 흘리겠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100년 만에 폭우가 많이 와갖고 물이 막 흘러가면서 이렇게. 물의 원리상 이렇게 막 그 부딪혀갖고 깎이잖아요. 소용돌이 치면서. 깎이죠? 근데 종전에 여기 전,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전이라는 땅이 있었어. 그럼 이쪽이 깎이면 이쪽은 이제 모래 같은 걸로 퇴적되죠. 되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토지 전이 뭐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왔고 하천이 이렇게 덮어갖고 이게 하천이 돼버렸어. 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토지가 이제 전이 이제 하천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이 등록을 말세달라고 신청한다 안 한다? 여기 이렇게 A반 B반 있어요? 어? 아니 왜냐면 이 방금 얘기한 거는 여기 뭐라 써놨어요? 바다.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아예 없어진 거야. 근데 이거는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하천으로 지목만 바뀐 거네. 여기 지목 변경이라니까. 지목. 하천이란 지목이 있어. 어? 어. 아, 내가 실망하지 않는데 왜 표정이 그래? 대체. 하여튼, 뭐가 돼야지 신청하는 거라고? 바다가 돼야지 신청하는 것이지. 하천된 거는 그 하천도 땅이 되니까. 어?
아, 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어, 그 얘기죠. 자,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